찬송이 있구나. 참, 그 가정에는 그런 찬송이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순절 장로님 조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막내 아들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 사는데 하이디하고 동갑이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인데 하이디는 사촌을 잃은 거고 우리 이승철 장로님은 조카를 잃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담담하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영란 노정용 집사님 서진이 유진이 하진이 보면서 진짜 행복하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감기 목소리 사실 최영란 집사님 되게 목소리 좋아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서진이 유진이 아마 곧 아이들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그 누구죠? 예찬이하고 오늘 요셉이도 보니까 이제는 어우 그냥 목소리 짜랑짜랑하게 되네요. 옛날에도 좋았지만 금방 큽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물영 집사님 제 목소리 좋은 줄은 알았어요. 최유경 집사님 말할 것도 없이 두 분이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주고받고 하는 노래 또 같이 듀엣으로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 내는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찬이 목소리가 원래 그 맑고 청명한 게 이제는 귀여움까지 있어요. 요셉의 목소리는 보니까 제가 보이 소프라노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이 알토는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요셉의 목소리가 보이 알토예요. 목소리가 보니까 약간 허스키하면서 그런 예쁜 목소리가 나는 걸 보고 어우 정말 얘네들 목소리 찬양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찬양 많이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재훈 집사님 얼마나 발전하셨는지 몰라요. 음정도 정확하고요. 박자도 정확하고요. 이제 그래서 원래 두 분 목소리는 좋으세요. 종족의 발전을 그러니까 온몸으로 찬양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온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한 그 모습이 그야말로 그 집안은 소리로 한몫하는 집안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철정 김치 정호 정환이 누군가 기도하네. 그 집은 보니까 남자가 셋이고 여자가 한 사람인데 여자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 세 분이 잘 받쳐주셔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서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찬양 여자 혼자 결코 뒤지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게 그 여자 혼자 있고 남자 셋이 있을 때 참 어려운데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궁보아 집사님 진희진희 찬은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 진희가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지 그래서 아주 연습 많이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딱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찬양할 거래 그러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한 대로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희가 보니까 그 집안에 남궁 씨는 혼자인 것 같아요. 남자가 혼자 있어. 사실 여러 남자들이 계신데 그 남자는 다 어디로 가고 진희 혼자 쓸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아쉽기도 하지만 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은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는 되게 이렇게 마음뿌듯함이 있고 제 마음이 기뻐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찬양하자 그러면서 싸웠어요. 왜 싸웠냐? 음정을 왜 이렇게 잡냐? 뭐 왜 낮게 잡냐? 높게 잡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나한테 맞춰라 뭐 서로 그러면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서로 맞추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김수진 전도사님 찬이 찬이는 아주 끝까지 엄마를 아주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사님 집이 오시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아동스럽고 밝아지고 한 것 같은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음치도 좋아요. 음치도 좋으니까 또 우리 찬영이까지 다 이렇게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가족들은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삼남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승철 장로님네 또 이명희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라기 때문에 참 잘해요. 참 잘하십니다. 그냥 불러내도 그냥 잘 맞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항선 집사님 아이리스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바위가 올 줄 알았어요. 박성대 집사님도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새로운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예선도 거치고 본선도 하고 나중에 결선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치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내년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면요 가족에 더 행복이 넘치고 찬양하는 기쁨이 더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연습해서 내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더 기쁘게 하고 아마 그 찬양을 연습하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더욱 좋겠다. 사실 저희도 연습 별로 못했어요. 몇 번 하다가 그냥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